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5월의 셋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북교구가 주최하고 WBS 원음방송이 주관한 5월 가정의 달 기념 경산종법사 초청 WBS 힐링 콘서트 감사와 보은이 5월 13일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WBS 힐링 콘서트 감사와 보은은 공연장에서 마음을 맑게 하는 음악을 감상하고 경산종법사님의 설법을 받들며 훈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도광 교무는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일원대도를 밝혀주신 우리 모두의 스승님 소태산 대종사님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감상을 밝힌 후 그 그리움을 말씀으로 달래주실 스승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다고 말하며 경산종법사님을 소개했고 대중의 박수를 받으며 경산종법사님이 입장했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이어 상상 국악챔버 오케스트라가 아리랑을 연주하며 WBS 힐링 콘서트의 문을 열었고 교구 교의회 김정현 의장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김정현 의장은 경산종법사님을 모시고 WBS 원음방송과 함께 감사와 보은을 주제로 힐링 콘서트를 갖게 된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가정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상대를 포용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는 것이 마음 공부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하고 보은하는 삶이라고 헤아려 본다고 인사하며 충청북도 교화 50주년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자연의 꽃처럼 인생의 꽃도 아름답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함이 생각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주하는 대상을 감싸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사람들은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넓은 바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소금이 갈마 있습니다. 그 소금의 쓰임새를 한 번쯤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닮았으면 합니다. 가정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상대를 포용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 공부, 즉 감사, 보은의 삶이라고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경산종법사님이 충북 교구장으로 재직할 때 원광 유치원에 다녔던 클래식 기타 연주자 곽진규 교도가 무대에 올라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연주를 들려주었고
충북교구 백인혁 교구장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교구의 교도들이 준비한 보온미 300포대를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대중은 바그뜸 소리꾼과 상상 국악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홀로 아리랑을 들은 후 경산종법사님의 설법을 받들었습니다. 대중이 모두 일어서며 박수로 경산종법사님을 무대로 모셨고 청법가를 부르며 설법을 청했습니다. 원기 73년 당시 청주 교구장으로 부임해 충청북도 지역교화를 위해 헌신했던 경산종법사님은 30년 전 충북교구에서 보낸 시간은 깊은 은혜를 느꼈던 시간이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니 옛 친구를 보는 것 같이 반갑다고 인사를 한 후 평화를 만드는 근본은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달아 마음을 잘 사용하는 데 힘써 행복을 만들고 낙원 세계를 만들어가는 용심법의 주인공이 되자고 설법했습니다. 행복 누가 만들어요? 마음이 만들잖아요. 또 싸움 누가 해요? 마음이 만들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마음 가지고 오셨지요? 오늘 힐링도 좀 하러 가자. 마음 먹었으니까 여기 오셨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 오셨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제 마음이 말하는 거고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도소도 가야 되고 또 잘 사용하면 성공하고 극락도 가고 행복도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모르거든.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 모든 것들은 사용법을 알아가지고 사용법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익혀져가지고 이제 달라지거든요. 우리 마음도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마음 사용법대로 계속 노력을 하면은 결국 우리는 늘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체가 유심조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러니까 마음 사용법을 잘 익혀라. 그걸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용심법이라고 마음 사용법. 마음 사용법. 그 마음 사용법이 중요한 일. 설법을 마친 경산종법사님께 음성교당 노연성, 박서정 어린이가 스승의 날 꽃바구니를 드렸고 존경이 담긴 대중의 박수를 받으며 종법사님이 퇴장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함성과 박수로 그 기운을 밀어주시겠습니다. 이어 가수 리아킴이 가족의 행복을 가사에 담은 노래를 불러 가정의 달에 열린 콘서트의 의미를 더했고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추운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충북교구 백인혁 교구장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자고 인사하며 충북교구 교화 50년을 함께한 감사합니다. 교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거듭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도 늘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상 국악챔버 오케스트라는 남도 아리랑과 상상 아리랑을 연주하며 WBS 힐링 콘서트 감사와 보은의 끝을 장식했습니다.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생명 존중 정책 민관협의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종교계와 정부, 사회단체 40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출범식에 원불교를 대표해
한은숙 교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5월 10일 서울 양재동의 더 K호텔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민국 7개 종단, 노사단체, 기업단체, 언론계를 비롯한 40여 개 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의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14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들은 후 각 단체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낭독한 선언문에 공감을 표하고 같이 선서했습니다. 이어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각계 대표들은 자살 예방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민관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따뜻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동참하게 되길 기원했습니다. 출범식 이후에 각계 대표들은 자살 예방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포지엄을 가졌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발표를 들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1차 협의회를 열어 협의회 운영 방안과 운영 규정을 논의했습니다.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삼동인터내셔널의 정덕균 이사장과 해외 교화를 지원해온 제가출가 교도들이 네팔의 교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팔 교화 현장을 지원하는 여정에 동참한 교도들은 카투만두 세삼교육센터, 문비니 삼동종합학교, 그리고 포카라 교당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네팔을 방문한 궁동교당과 신석교당의 교도들은 지난 2012년 4월 130명의 학생들로 개교한 네팔 룸비니 삼동종합학교의 별관의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네팔 교육부로부터 정식 9학년의 고등학교 과정 운영 허가까지 받은 룸비니 삼동종합학교에는 350명의 학생들이 모집되었고 늘어난 학생들을 위해 학교 별관 건물에 15개의 교실을 증설했습니다. 준공식은 학교 법당에서 일부 법회 행사를 마치고 2부로 원불교 교립학교인 원광고등학교와 문빈이 삼동종합학교의 아동 결연식을 가진 후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교도들은 학생들이 준비한 네팔 전통 공연을 감상하며 앞으로 네팔 사회를 이끌어갈 일원 전법사도가 무수히 배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도들은 원불교 세계봉공재단과 네팔 카투만두 현지법인인 보디원 파운데이션 간의 MOU 체결식과 포카라 교당 모시은 교무의 법포 수여식에 참석했고 네팔 카투만두에 있는 코이카 지역사무소와 카투만두 대학교 내의 국립병원, 핀란드 전문예술복지법인의 네팔 지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며 네팔 교화의 밝은 미래를 엿보았습니다. 이번 해외 봉공활동에 동참한 오정도 교화부원장은 그동안 네팔을 개척해온 삼동인터내셔널의 노력과 결과물을 공유하고 불교의 나라 네팔의 교화 사례를 통해 원불교의 일원대도를 세계에 전할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삼동인터내셔널은 라오스, 미얀마, 몽골, 네팔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봉공활동을 해왔고 교육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현지인 전무 출신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봤습니다.